한글날은 말 그대로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10월 9일 한글날로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 정확한 훈민정음 반포일은 알 수가 없어요. 1446년, 이때가 세종 28년이죠.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 3년 동안 테스트를 해요. 베타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교정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1446년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반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상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1일을 반포일로 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한 사람은 10월 9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10월 9일이 환산이 된 결과가, 우리나라는 그래서 10월 9일을 훈민정음 반포 기념 한글날을 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아주 정확하게 환산을 하려면 1446년에는 이 그레고리우스 달력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카이사르가 지정한 율리우스 달력. 카이사르하고 아우구스투스가 완성을 했던 율리우스 달력이었는데, 당시 음력 9월 11일 율리우스 달력으로 한 사람은 9월 30일이 돼요. 이거는 뭐 천문적인 지식이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편의상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환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근거로 이제 1926년에 그 조선어 연구회가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음력 9월 29일, 당시 양력으로는 11월 4일이었다고 해요.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8회갑. 그러니까 이 회갑이 그 뭐냐? 뭐 갑을병정 뭐 이런 거그한 바퀴 도는 게 60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8바퀴를 돌았다고 해가지고 8회가 그걸 기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한글을 각야글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한인쌤 주시경이 그렇게 붙인 이름이고요. 그래서 당시는 각야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주시경이 나중에 한글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928년부터 이 한글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왜냐면 주시경 선생은 백오인 사건이 일어날 때 즈음에 사건에 연루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시민의 활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만주에 가서 학문 연구를 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게 했죠. 네, 그래서 1931년부터 1932년까지는 그 10월 29일에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거야. 1940년에. 근데 이때 9월 상순에 책을 내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이 음력 9월 10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날짜를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8.15 광복 이후에 한글날이 10월 9일이 된 거예요. 왜이 1940년에 해례본을 발견했을 때그 환산하는 날짜를 바로 시행을 못했느냐 하면은, 그때쯤에 이제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펴면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이제 사전을 그 편찬하던 그 학회 회원들이 전부 다 잡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한글과 관련된 이 연구를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복 후에 이제 한글학회로 이름이 계층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글날은 그때부터 공휴일을 지냈어요. 공휴일을 지냈고요. 자, 그 한글날 이제 각종 기념일을 어떻게 지낸지에 대해서는 잠깐 녹화를 끊고 한글날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풀송으로 들을 거예요. 그리고 녹화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노래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글날이 1945년 광복 이후에 국경일로 제정된 이후 쭉 공휴일로 지내다가 1991년 때 공휴일 한번 개편이 있어요. 이 1991년 때그 이전까지는 그 우리나라가 음력 설날을 쉬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 양력 설날로 1월 1, 2, 3일을 쉬게 했던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991년 때이 설날이 개편이 돼요. 그래서 그 양력 설날이 1월 1일과 1월 2일만 그 쉬게 개정이 됐고, 이때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돼요.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제정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한글학회 등에서. 근데 공휴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그주 5일제 그 근무제 주 5일제 수업제가 막 시행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막 학교가 방학이 늦어지는 거야. 휴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휴일을 몇 개를 줄이자 해가지고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빠졌죠. 그리고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빠졌죠. 몇 가지 국경일이 조금 빠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제 결국은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2013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연휴잖아요. 사실 그 뭐냐? 원래 그 매년 6월에 서울국제도서전이 코엑스에서 열려요. 그런데 올해는 좀 특수한 변수가 생겼죠. 메르스 때문에 이게 10월로 늦춰진 거예요. 이 10월로 늦춰진 게딱 이번에 원래 수목금토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날로 맞춰서 딱 시행이 된 거. 이 전시회가 딱 기획이 된 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서곡도를 그래서 다녀왔거든요.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온라인 서포터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저는 그냥 그때 그런 기억도 있고 나름 책임감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녀왔고 근데 이제 보통 전시회면 막 카페들이 좀뭐 하나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 이번에 좀 국제도서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름다운 커피 그 공정무역하는 커피 그 업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커피 그 대표님을 제가 이제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급 만남을 했죠. 가서 급 만남을 했고 이제 끝나고도 뭐 갑자기 영화 시사회 보자고 해가지고 아는 분들 불러가지고 갔다 왔죠. 네, 안대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올해는
그 메르스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 서울 국제도서전도 그 한글날에 맞춰서 열리게 됐다는 사실. 이번 한글날 연휴 때뭐 한글과 관련된 뭐 행사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 특별히 서울 국제도서전이 한글날에 맞춰서 열리고 있다는 거. 일요일까지고 그 특히 토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전시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한번 그 전시회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아마 어린이들은 1,000원이면 들어가, 어린이들은 아마 무료 입장인가? 그거 잘 모르겠고, 청소년들은 3,000원이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다, 2,000원인가? 대학생이 3,000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5,000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전시회에 비해서 그 입장료가 비교적 싼 편이에요. 서곡도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갔다 왔고 이제 열심히 블로그에 후기를 써서 올려야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아는 분이 그 손글씨 그 행사를 지금 참여를 하고 있대요, 며칠 동안. 그래서 오늘은 또 거기를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되게 저 바빠요. 이따가 그 최진수 선수 그 경기도 같이 봐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한글날 마침 또 연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좀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교육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종료를 하고 토크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